고종이 친정하게 되고 여흥 민씨 세력이 이제 중앙으로 많이 등용이 돼요. 대거 등용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그 명성황후가 그 이천으로 도망쳐요. 이천으로 도망쳤다가 그 나중에 그 청나라가 개입을 해.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그 명성황후가 다시 복귀하게 돼요.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본격적으로 외세하고 결탁하게 돼요. 그래서 갑진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개화파를 제거하는데 청나라를 개입시켰고, 그 이후에 그 갑오년에 동학농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일전쟁이 바로 일어났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청나라가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명성황후는 다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이때 삼국간섭에 영향을 미친 것도 명성황후예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너희 청일전쟁으로 요동반도 먹었지? 니네 도로 토해내. 그래서 요동은 반환돼요. 그래서 나중에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아관파천.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외세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서 그 외세 세력 중에 일본만 남게 되죠. 다만 이제 명성황후는 을미사변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에서 좀그 안타깝게 좀 표현되기도 해요. 명성황후는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정부의 그 비선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대 순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대 때는요, 노태우 씨 시대 때는 영부인의 사촌동생 박철원 씨가 있었어요. 박철원 씨가 좀 제6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리는 인물로 약간 실세를 휘둘렀어요. 노태우 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월계수회라는 조직을 동원해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되었고요. 하지만 슬롯머신 업자에게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속돼요. 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1997년 한보 사태 등 당시 몸통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고,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서 각종 비자금 혐의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1997년 한보 사태, 결국 IMF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그 사태죠. 어쨌든 그 구속이 됐어요. 아, 근데 사실 김현철 씨는요, 좀 여론에 등 떠밀린 건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직함이 없거든?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월권을 한 정황이 있음에도 막상 적용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씨는 알선 수재 및 대선 잔금 조세 포탈죄라는 좀 특이한 죄명으로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 구속을 결정한 거는요, 결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사실 그때는 대통령이더라도 자기 아들이더라도 구속을 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보 사태 때문에 그 뭐냐, 국가 경제가 완전히 그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완전히 그 IMF 그 지원 받을 정도로 난리가 났죠. 김홍걸,
세 아들이 있었어. 이들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정권 말기에 실형에 처해졌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노건평 씨가 있었어요. 근데 노건평 씨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와 권력형 비리로 실형에 처해졌고, 그 이후 그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그런 수사 과정이 있어서 좀 압박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을 했고, 그 뭐냐, 결국 수사는 거기서 그냥 종결돼 버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트집 잡는 거지.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선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씨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상득 씨는 상황으로 불릴 정도로, 하지만 그 역시 뇌물수수와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비선 실세, 바로 이 사람이 있죠. 현재의 이름 최서원, 우리한테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여자가 있죠. 최순실. 현재의 법적 이름은 최서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뭔가 그 탄핵 심판할 때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썼죠. 자, 그래서 박근혜 씨, 최태민, 최순실을 비롯한 최 씨 일가의 비선 형태는 비선 트러블의 완결판.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그 대통령들의 비선은 메인은 대통령이었고 측근이 지나치게 좀 약간 나대가지고 그 반쯤 비꼬는 의미였는데, 여기는 진짜 비선 실세였던 거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까지는요, 권력자 본인은 전횡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그냥 알게 모르게 눈감아준 반면, 최순실의 경우는요, 박근혜 씨가 대놓고 위임을 한다거나 그냥 대놓고 그냥 위임한 거야. 박근혜 씨는 알고도 그냥 대놓고 위임시켜버린 거야. 아, 뒤에 있는 사람 박지선 씨 아니에요. 그 뭐냐, 여성 죄인들을 그 다루는 그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자, 최순실 씨는 지난번에 제가 뭐냐 뭐냐 그 지난번에 그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 할 때 지난해 연말 연초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는 딱히 하지 않을게요. 딱히 하지 않을 건데, 일단은 최순실은요, 이전에 그 대통령들처럼 혈연도 아닌데 사실상의 가족 같은 관계야. 가족 같은 관계죠. 발음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가족 같은 관계. 박근혜 씨의 친동생 박지만 씨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최순실 씨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실 때부터 박근혜 씨와 인연을 맺어서 최순실이 자기가 마치 대통령 대신 수렴청정하는 것 같은 형태를 보였어. 또 다른 대통령들 사이와 달리, 그러니까 비선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촛불 전국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는 최초로 탄핵 절차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 됐죠. 아 물론 임시정부까지 따지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임시정부 시절에 대통령 탄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지. 어쨌든 결국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요, 우리나라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니 단순히 정치 분야만 아니지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나마 위안점이라는 이 사태로 비선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선이요. 그러니까 비선 라인업에 대한 그 인재 등용이 뭐 베르무트님 오랜만이에요. 그 비선을 통한 그 라인업 그 구축이 사실 나쁘게 활용을 해서 좀 문제인 거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역사상으로도 뭐 그 정조 같은 그런 개혁군주들 들도 그런 홍구경 같은 인물들을 뭐 그런 등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꼭 재상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신복들을 좀 중요한 위치에 그 자기가 직권으로 등용을 해가지고 한때 전권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정책을 위해서 좀 필요한 비선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최순실의 경우는 그냥 박근혜 씨가 자기가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부통령이 없으니까. 근데 대놓고 최순실을 거의 데려다 써먹는 정도? 자기들끼리 해먹으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죠. 참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아 여경 모자이크요? 근데 이거는요 언론 사진이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어요. 이 사진은요 왜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냐면요 그 최순실 공판 나왔을 때 사진이에요. 그 공식 사진이어가지고 아마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될 거예요. 그 공개 재판이잖아요. 그 뭐냐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잖아요. 하도 언론에 계속 뜨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 여경들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때그때 그날그날 뭔가 그날 그 근무 순번이라든지 그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야. 허구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건 사실요 그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임기를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워낙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드러나면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아예 그 뭐냐 청와대 그 참모진들을 아예 자기 가까운 사람들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다 자기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일선들을 대통령이 직접 그 언론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잖아. 그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급이 있잖아요. 언론 브리핑에 되게 중요한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밝히잖아요. 그 보통은 청와대 대변인 시키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임명된 사람들 보고 그 인터뷰 직접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냐 의원 시절 때 좀 이제 가깝게 지냈던 그 조국 교수? 그 조국 교수도 그래서 청와대에 그 참모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원래 정치적으로 약간 좀 파가 달렸던 그 김종필 뭐냐 나름 협치한다고 처음에 국무총리 시켜줬잖아. 물론 그거 조건이긴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종필은 그 대통령 후보 단일화 조건이 그거였어요. 김종필이 국무총리였다고. 그래서 사실상 러닝메이트가 돼버린 거야. 단일화하면서.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고요. 그래서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그 좀 자기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가까웠던 사람들을요 그렇게 좀 뭐냐 어떻게든 그냥 그 공식적인 그 자리에 하나에 그 임명해 주는 게 그런 그 비선의 그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가족들 아예 뭐냐 물론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이 어린애들이었으면 뭐라고 안 했겠지만 좀 이제 자기 가족들이 결혼까지 한 성인들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냥 그 백악관에 자리 하나씩 준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조국 교수하고 그런 그 인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국 교수 그냥 청와대 그 참모 자리 준 거잖아. 그래서 참모 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자리를 공식적으로.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써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임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해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임명이 됐구나 그렇게 다들 봐주는 거지. 그럴 수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의 그런 가족들이라고 보면요 좀 색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대통령의 가족들도 정치인인 경우가 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대통령이 생기면요 다른 가족들은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놓고 정치활동을 안 해. 대놓고 나가기에 눈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대놓고 눈치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뭐냐 그 공식적인 그런 국회의원 이런 데서는 다 물러나잖아요. 다 물러나잖아. 그 가족이 대통령이 되면. 물론 그 헌법 규정이요 대통령이 가족이 공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대통령이 가족이더라도 공직 맡을 수 있어요 헌법상에.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눈치 보는 게 좀 강해 시선이.
그러니까 사실 좀 있어요. 그 만약에 가족이더라도 진짜 능력이 있으면 써먹으면 돼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참모진을 임명하면 돼. 차라리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임명된 가족들은요, 자기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사실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하다? 왜 애매하냐면요. 그 가족들끼리 그 일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현재 그 취업 시장에서 보면 예민할 수도 있어요. 예민할 수도 있는데, 가업승계 자체를 막을 순 없어요. 특히 영세업자들은 그 진짜 그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은요, 실질적으로 다 가업승계 하거든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일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요, 보통 그 가족들이 다 거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따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다들 가업을 도와줘요. 그래서 가업을 도와주면서 그냥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그냥 그 같이 일하니까 약간 그 용돈 받듯이 월급 받듯이 용돈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도요, 아니 대기업이요, 낙하산이든지 아니면 그 그런 경영승계 뭐 이런 거라든지요, 사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재산은 그 물려받을 때는요, 그 상속세라는 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요, 만약에 가족들을 이제 부모님이 죽고 막 재산 물려받고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우리나라 그 일반인들 그 집안들도 만약에 어르신이 재산이 좀 조금 있어, 알부자였으면요, 장례식 때 자녀들끼리 좀 싸우기는 해. 장례식 때 자녀들이 좀 싸우기는 해요. 그 재산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이런 거 갖다가, 뭐 우리가 부모님 모셨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막 싸우는 게 있잖아. 근데 그나마 우리 집안은 그런 게좀 적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할머니가 되게 몇년 동안 그막그 치매로 막 고생하다가 죽었고, 할머니는 뭔가 또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갖고 계신 게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뭐 할머니 돌아가셨 몇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그 재산 문제 갖다가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나마 평화스러운 장례였어. 약간 평화로운 장례를 치르긴 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이제 부의금 받았잖아요. 그 부조를 받았잖아요. 그 장례식 때 어른들이 막 부조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장례 비용 다 쓰고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비용들에 대해서 결국 어른들이 좀 약간 좀 말이 좀 세게 오가긴 했는데, 아마 그거 됐어요. 결국 그 뭐냐, 그 아빠 형제들은 그 부조금 그 남은 거를 안 나누기로 하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없으니까 큰 고모가 제일 큰 어른이었거든요. 큰 고모가 제일 큰 어른이었는데, 큰 고모가 이제 손주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서열대를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내 사촌들하고 그리고 고종사촌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안으로 출가한 고종사촌들도 다그 용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부조금 그 남은 거를 다 갖다가 전부 다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전부 다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왜냐면 손주들도 그막 빈소 지켰으니까, 한국에 있는 손주들은 그
그러니까 빈소 지켰 빈소 나름 그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손주들 용돈 준 거야. 다 손주들 용돈으로. 물론 이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30대 조금 더 받고 20대 좀 많이 받고 그리고 10대 그래봤자 이제 얼마 없었어. 10대 얼마 없었고 그리고 큰 고모가요. 큰 고모의 손주들까지 줬어. 큰 고모의 손주들까지 줬어. 하여간. 하여간 그렇게 줬었고요. 자, 어쨌든. 아니,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대기업도요. 대기업도, 그 뭐냐. 대기업도 뭐냐 그 취준생들 아니 취준생이래 그 대기업도요 만약에 자식한테 그 기업을 상속을 하겠다 가업을 승계를 시키겠다 하면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속세를 주면 돼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하도 그 상속세가 워낙에 비싸니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상속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꺼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그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돈 앞에는 그 누구도 다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막돈 없고 막 그러면 막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런 건 있거든요. 그건 솔직히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내가 뭐 뇌물을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가업 승계에 있어서 되게 그 법을 잘 지키면요, 그러면 모범 승계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 몇몇 그 대기업 회장들이 그런 막그 모범 사례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사례 있잖아요. 오뚜기가 가뚜기 된 이유가 그거잖아. 응? 오뚜기가 가뚜기 된 이유가 그 뭐냐 뭐 약간 그 저소득 그 빈곤층 저소득층한테 뭐 의료 뭐 수술비용 뭐 이런 거막 지원해주고 막 그런 자그 뭐냐 사회 환원 사업 막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문 대통령이 그 요즘 오뚜기 가뚜기라고 한다면서요 막 그렇게 했었잖아. 가뚝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요 아빠 엄마가 마트에서 장볼 때요 라면 살때 은근히 그 진라면 많이 산다. 아그그 뭐냐 제대군인들 그 대기업 취업 그거든요. 사실 그거예요. 그 전역 장교들. 왜냐면 전역 장교들이에요. 전역 장교들은 그 대기업 특채가 있어요. 그냥 하청업체 말고도요. 대기업들은 보통 그 전역 장교들은 아무래도 그 부대에서 참모 경험이 있잖아요. 지휘관 경험이 있고, 지휘관 경험이 있고 참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경력직으로. 그래서 전역 장교들은 경력직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역직 장교들은 그건 경력직 취업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단기 복무는 안 돼요. 그 ROTC 전역한 단기 장교들은 안 되고 그 약간 그 대위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는 그런 장기 복무 장교까지는 그러니까 장기 복무 장교들 보통은 대위 이상부터 그런 장기 복무 장교들은 경력직 취업을 시켜줘요. 아, 사람 구한 사람들?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 있어요. 좀. 약간, 그, 관리직? 관리직 이런 쪽에 특채를 많이, 그, 경력직 채용을 많이 시켜요. 관리직 이런데, 그 전역 군인들 그 채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막 그런,
그 관리직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직급의 관리직들. 그런데 그 장교 출신들을 좀 많이 취업을 해. 왜냐면 그 인원 관리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군대 시절 습관이 좀 몸에 배다 보니까 막좀 그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막 갑질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갑질한다고.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고, 그쵸,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대물림되는 거야, 거기에, 그게 또. 하청업체도, 그러니까 줄줄이 대물림이에요, 그런, 잘못된 문화가. 그것도 일단 문제고, 그래서 차라리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대기업, 그 대기업에서 만약에 회장이 그 자녀들을요, 뭐냐, 회장이나 그 사장의 자녀들을 만약에 그 승계를 시켜줄 거면, 승계를 시켜줄 거면 차라리 걔네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뭐냐, 대학 다니면서, 겸업으로, 뭔가 그런, 나름 그 경영 승계 수업을 시켜주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경영 승계 수업을, 뭐, 한 일정급, 물론 밑에, 완전 말단 사원부터 시키지는 않겠지. 왜냐면, 그 경영 승계 수업을 해야 되니까. 경영 승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말단 사원부터 시키진 않고, 한 중간 관리직부터 시키긴 하겠죠. 조그만 회사들은 보통 중간 관리직부터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임원들 중에 조금 그래도 낮은 자리 임원부터 시키지. 조금 낮은 임원부터 시키는 거면 뭐라고 안 해. 근데 그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상무부부터 출발했죠. 상무부터 출발했어요. 왜냐면 상무 밑에도 이사가 있거든. 이사부터 시작하면 될 것을. 부장들 중에서 이사 되기 힘든데. 아니면 본부장부터 시킨다든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뭐냐 좀 경영 승계 과정을 좀 약간 더 착실하게 좀 시켰으면 뭐라고 안 해. 어쨌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착실하게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경영 승계 수업을 시켜주면 그러면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거죠. 경영 승계 수업을 하되 그러니까 직급은 조금 높은 데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그 뭐냐 사원들 원래 그 처음에 그 입사 교육 하잖아요. 입사 교육은 똑같이 받게 하는 거지. 그 직급은 좀 위에서 시작하겠지만 입사 교육은 똑같이 받는다. 약간 이런 걸한 거죠. 제가 첫 직장 다닐 때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사장의 아들이 그 해에 그 경영 승계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넘겨받았는데, 나첫 직장 갔을 때 사장의 아들이 경영 승계 교육을 본사에서 이제 받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모르겠어. 본사에서 수업을 받은 거니까. 아마 아직 사장이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50대일 거예요. 아직 사장이 50대인 그 회사 사장이 50대니까 아마 그 경영 승계 그 과정을 아예 그냥 아들을 20대부터 시켜버리는 거야. 20대부터 한그 회사에서 사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그 거의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한 번씩 다 겪어보게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10몇 년 뒤에 한 이사시키는 걸로. 한 뭐, 한 그런 과정을 시키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착실하게 한 10년 이상의 그런 그 일정 기간 그 경영 승계 수업을 시키면, 그러면 뭐라고 안 해? 한 10년 정도 이상 시키면.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채용도 있어요. CJ가 그런 채용 있는 거 아시죠? CJ가 엘리트 코스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입사원 지원은 똑같이, 고능력자들을 좀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5년 걸린 승진을 뭐 2년 걸려서 시켜준다든지 해가지고, 한뭐 이사까지 20년 걸리는 거를 10년 안에 이사 직급을 주는, 그러니까 진짜 그 엘리트 코스, 좀 진짜 완전 우수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좀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그렇게 키우는 그 채용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CJ는. 그러니까 그 흙수저도 능력자면 그 코스 갈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기준선 학력이 좀 빡세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자격 자체로는 그 뭐냐, 대학생 이상으로 아마 보이겠지만요. 자격 자체는 그 대학생 이상으로 보이겠지만, 그 뭐냐, 좀 그런 게 있죠. 아마 좀 뭔가 어느 점수, 일정 점수 이상 그 기준선이 좀 빡세겠죠.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식의 그런 코스 있잖아. 그런 뭐 적법한 코스를 빨리 출세시켰으면 뭐 그런 건 뭐라고 안 해. 능력주의 사회면, 자본주의 사회의 피해 중 하나가 약간 그런 돈줄이 문제지.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공부만 하고 멍청한 사람이 많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학과 공부만 할 거야. 이게 세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 공부를 안 하고 학과 공부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너무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부터가, 그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요, 그 일본의 그 한국 식민화교육에서 가져온 그 암기 강요 시스템이에요. 일본에서 가져온 그 암기 강요예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지. 그런 문제 강요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아, 다음 주 주제를 아직 안 정했네. 제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일단, 그리고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들어가요. 그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그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동네의 그런 그 고장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 고장의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좀 역사하고 인문지리학을 좀그 조합 그 융합한 그런 콘텐츠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약간 특정 지역권들을 좀 묶어서 약간 그 다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콘텐츠 제목도 아직 안 정했어. 이거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하는 이 역사 콘텐츠는 그 사심이라는 그 역사 그 콘텐츠 제목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안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목은 일단 좀좀좀더 생각 좀 해보고,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조금 이거보다는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아마 갈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가고, 원래 추석 연휴 이후 뭐 새로 그 들어가려고 했었으니까 준비해서 그 하는 식으로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 주제를요 제가 아직 못 정했어요.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씨,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 구속 연장 여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구속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약간 주제가 살짝 좀 강렬하긴 했어요. 좀 강렬했는데, 시청자가 너무 띄엄띄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지난주 추석 연휴 중 때에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별로 없었던 때보다 훨씬 낫다. 그때보단 좀 낫고, 다음 주에는 일단 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해보고 싶었던 뭐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또 그런 특이한 주제들을 또 골라서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을 거의 한 4시간 했는데, 분량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4시간 했는데, 네, 오늘 저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남한산성 관련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남한산성 영화를 못 봤거든요. 연휴 중에 영화가 개봉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남한산성 그 영화를 그 개봉하는 거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봉하는 영화 그 보러 갈것 같고요. 아,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볼 정도의 그 자금적 여유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남한산성은 제가 컨텐츠를 다뤘으니까 조만간 그 영화를 아마 그볼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영화 보겠죠? 자, 그리고, 자, 저는 방송을 한 4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지금, 약간 이게, 그 막 되게 오래 하면요. 제가 당을 섭취를 안 하면 되게 막뭘 띵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좀그숨좀 돌리고, 아, 평점 9 넘어요, 범죄도시가. 아, 저 가급적 역사 영화 이런 걸 공개적으로 보겠다고 선언을 한 거지. 다른 거는 그냥 보고 싶은 걸 수시로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좀 이제 잠깐 쉬러 갈게요. 아, 그렇구나. 네, 참고는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저는, 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